돼지 열병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 통제와 방역 강화 등 선제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 벌써부터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적여야 할 가축시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돼지 열병으로 정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110여만 마리. 이 가운데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전체 사육 두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산 차량과 종사자들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을 벌이는 등 바빠졌습니다. 시에 유입되는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축산 돼지 농가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이라든지 사람, 물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통제 초소 6곳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태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연이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농민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맞춰 양돈 농가로 잔반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도 돼지 열병이 발생하는 등 뚜렷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철저한 자가 소독과 이동 자제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위주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출하나 그 사료차를 이렇게 그 직접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농장에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뚜렷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 통제와 도축 감소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변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추석 전과 비교해 도매 가격이 30%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정적인 물량 고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양돈 농가 피해는 물론 밥상 물가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민들이 지금 사재기 하는 영향 때문에 아마 가격이 지금 30% 이상 폭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순천광역축협에서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하신 데 있어서는 가격적으로 큰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동안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맞서 청정 지역을 유지해왔던 전라남도. 잠복기를 감안할 때 이번 주가 돼지 열병 확산 추세를 가늠한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돼 도내 곳곳의 대비 태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가 열병 확산을 막는 중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